자궁의 임신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진단 시약으로 양성 반응이 나오는 데까지는 정상 임신과 같아서 자궁의 임신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정란이 성장하면서 부정출혈이나 하부부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임신 6주부터 증상을 보이지만 출혈량도 적고 통증이 경미하다가 점차 양과 강도가 강해집니다. 자궁의 임신은 미리 예방할 수 없는 문제로 임신 8주 무렵이면 거의 유산에 이르며 나팔관 파열이 일어나면 다량의 출혈과 이로 인한 출혈성 쇼크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